자, 언니 너 울을 준비하래. 지금부터 울어. 마음대로 울어. 알았지? 알았어, 몰랐어? 언니 너는 잠을 자도 잔거 같지도 않고, 어? 죽고 싶기도 하고, 어찌 살았어? 이거 지금 윤 씨가 지금 신랑이야? 아니야, 어?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어쩌자고 갖고 왔어? 너무 잘하는데, 저한테. 근데 원 신랑은 지금 어디 있어? 응? 어디, 저기, 강원도. 이혼했어? 네. 애들 언니 너가 데리고 있니? 아니요, 이제 다 커서 각자 따로. 따로? 근데 재혼하고 싶어서? 아니요, 애들하고 이 사람하고 지금 이 사람하고 관계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 지금 이 윤씨란 사람하고? 예, 잘 지낼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서. 이혼 언제 했어? 아, 2010년도. 근데 이 남자도 너 양해 안 차잖아. 마음에 들기는 한데 그나마. 돈 때문에. 못 믿었잖아. 네. 응? 근데 언니 못너 믿. 지금 무슨 일해? 지금은 쉬고 있어요. 간호 주무사 일 했었어요. 근데 언니 나 그냥 우리 언니는 시내감을도 좀 높고 신점 봐봤지? 아니요. 아, 옛날에 딱 한번 너무 너무 안 좋아서 어디 이제 어떤 할머니가 하시는데 가서 봤는데, 그냥 거기에 뭐, 그러니까는 저 일하는 것처럼 이제 뭐 주사도 놔주드리고 그런 차에서 보면 일부러 보러 간건 없었어요. 딱한 번, 그다음부터는 본적 없어요. 언니야, 살은 게 우리 언니가 살은 게 그냥 일반 그냥 여자가 살아내기에는 조금 힘든 시간을 조금 많이 보냈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남자 복도 없고 그건 너도 알지. 이 남자는 저한테 너무 잘해서.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또 가지고 태어났잖아. 그지? 근데 둘이 같이 살라고? 네. 안 나죠. 근데 언니야, 이 남자가 언니 너랑 살면 너가 행복하니? 그냥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단지 선생님 말처럼 믿었지 못한 나한테 보여주는 게 아직은 없으니까 계속 된다 된다 하는데 계속 무슨 일이 생겨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해? 지금 식기세척기 그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올해는 더 답답할 것이고. 지금 몇년 만났어? 4년? 4년? 5년 차 돼가는 것 그냥 5년 내내 쭉 삼재지.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저 때문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떠나려고도 했는데, 떠나려고 하면 뭐가 자꾸 붙잡아요. 차에 펑크가 난다던가, 아니면은, 차에 배터리가 없어서 문이 아예 안 열린다던가, 아니면은 버스를 타려고 기다렸는데,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쪽인 줄 알았는데, 반대편에서 지나간다던가. 그래서. 그래서 근데 언니 너는 지금 이 남자는 둘째 치고 언니 너가 한 번씩 애기 같은 짓을 너무 많이 하거든? 그치? 알아 몰라? 몰라?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물가에 내놓은 세살배기 어린애 같다고 했어요. 그치? 나 하나 물어볼게. 너희 집에 3살이나 4살이냐? 네. 이거 엄마 형제야, 아버지 형제야, 가신 거 없어? 3살, 4살 때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물어봐라, 어르신들한테. 친정 엄마한테 물어봐.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낭만적인 것 같기도 한데. 이해했어? 내가 너한테 사탕 달라 그랬지? 네. 내가 달라 그랬을 것 같아, 우리 종자가. 자. 맨날 따라다니면서 해방 놓고 막 그러면 못 써. 어? 이해했어? 네. 어. 듣고 있어, 너? 너 말이야. 우리 이모야 말고 뒤에 있는 동자 말이야. 어? 따라다니면서 해방 놓고 잘 살고 싶어서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어? 돈도 없고, 응? 맨날 하는 일도 맨날 어그러지고, 하나 직장 잡고도 못 있고, 응? 그렇게 막 만들 거냐고, 어? 언니는 솔직히 말해서 애기들 챙겼어? 응? 챙기고 싶었죠. 응. 헤어졌을 때, 응. 못 챙겼어요. 그치. 어? 그래서 애기, 그, 아빠가 키웠어? 아니에요. 그럼. 헤어지고 나서 한 1, 2년은 아빠가 데리고 있다가 작은 애가 저한테 왔고 그리고 큰 애는 우리 엄마한테 가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근데 애기 데리고 있으면서도 솔직히 신경 못 쓴 거 사실이잖아. 네. 어? 그지? 네. 그냥 반 정신 나가갖고 다녔잖아. 네. 아니야? 맞아요. 어? 아니야? 맞아요. 마음 잡아야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언니야, 응? 이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어? 너의 마음이야, 마음. 이 남자랑 살고 싶기는 한데, 남자가 금전이 없으면 살고 싶지 않단 얘기잖아. 응? 아니야? 네. 그치? 그런 놈의 사람이 뭔 내임자라고 나한테 사주를 적어왔어. 그럼 저한테 여태까지 하는 게 다 거짓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야. 이 남자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이 문제란 얘기야. 야 우리 결혼할 때 이런 얘기하는 것도 결혼 주례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 힘들어도 뭐가 하나 같이 가는 게 부부잖아. 산다는 거 자체가 부부로 살아가고 재혼하고 재혼을 생각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언니 네가 인데까지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어? 뭐를 하건 간에 금전으로 많이 힘들었단 말이야. 그치? 누구랑 같이 있어도 그래. 그럼 내 사주 팔자에 남자가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사주가 아니야. 어? 그러면 내가 움직여서 많이 나도 같이 노력을 해야 돼. 네. 이해했지? 네. 어? 그러니까 남자가 벌고 있어도 나는 또 나 나름대로 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네. 나한테는 꽃가마가 없는 거야. 네. 내 스스로 그 가마에 꽃장식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네. 이해했지? 네. 어? 근데 이 남자는 지금 올 한 해도 동서사방으로 막 바쁘기만 하지. 어? 네. 실속이 없어. 부르는데도 심지어 많이 없다 그래, 지금 올해는. 네. 어? 돈을 내가 횟수도 못하고 있고, 이해했어? 네, 응? 회수할 게 많은데 회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수가 안 된다고. 올해는 동서사방으로 막혀 있어. 이해했지? 네. 그 다음에 사람이 너무 유하다 보니까, 네. 어? 사람이 좋다 보니까, 네. 또 유유부단한 것도 또 없지 않아 있어. 네. 어,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 네. 이해했지? 그 다음에 언니 너의 뭐 인물이나 직업이나 막 이런 거를 보고 이 사람이 언니 너를 만나는 거는 아니야. 네. 아니야? 맞아요. 그치. 좀 가엽게도 생각하고 여자로서도 많이 좋아하는 느낌은 있어. 네. 근데 이 남자 자체도 같이 살 준비는 되지 않았단 얘기야. 어? 굳이 언니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남자가 언제 정도 풀리냐고 물어보면 이 남자 쉽게 잘 안 풀려요. 어? 쉬운 하나 둘 넘어가야 돼. 이해하셨어? 아 정말.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어디를 다니면서 뭐 빌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야. 가물로 우리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데 점을 보러 다니고 신점을 보러 다니고 이러면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라는 사주야. 이해했어? 진짜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직성도 보통 직성이 아니야. 한번 화가 나면 저한테는 절대 화를 내는 법이 없어요. 너한테는 화 낼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밖에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아, 본 적은 있구나. 별일도 아닌데 남한테는 그렇게 화를 잘 내는 편. 저한테는 절대 화를 안 내요. 이게 직성이 보통 직성은 아니라고. 이해했어? 네. 오히려 제 화를 요즘 너무 잘 받아요. 처음부터 잘 받았지만 제가 못한 소리, 안 한 소리, 못할 소리, 진짜 자존심 깎는 소리 그런 것까지 다 하는데도 잘 받아줘요. 잘 받아줘요. 잘 받아주면 뭐하냐고. 나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인지가 너는 궁금한 거잖아. 아, 그거는 안 궁금했는데 그냥 아, 돈 없으면 떠나야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진심으로 떠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네. 너는 웃긴 여자라고. 이 남자가 돈이 없으면 너는 헤어지고 싶다는 얘기잖아. 어? 아니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뭐를? 언제 된다, 이제 된다, 저때 된다. 하고 너한테 막. 돈을 주기로 했어? 뭐 있으면 5만 원 있으면 자기 몇천 원 갖고 이제 주고 이제 그렇게는 주니까 항상 생활하는데 제가 그때 너무 만나기 전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 사람 만나고는 그래도 일상생활이 저는 좀 많이 풀렸고 그래도 많이 도와줬으니까 식생활이나 외식주나 도와줬었으니까 지금 뭐가 막혀서 안 풀려서 그런가 싶은데 거짓말 하는 거 아닌가. 아, 돈 잘 벌고 있는데 나한테 금전으로 안 이어주나? 너 왜 그러고 살아? 어?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내가 열심히 살 생각을 해야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일 모레면 시운이야. 네. 아니야? 맞아요. 어? 그 애기 같은 성격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 20대나 하는 성격이지. 병원 그만둘 때 몸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이제 그만뒀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이제 좀 풀리면 자기 옆에 있으면서 같이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서 만났는데? 어디서 만나기보다는 그냥 제가 그때 누군가를 엄마도 만나보라 하고 이제는 그래가지고 뭐 채팅은 아니고 무슨 소개? 그 혼자 사는 사람들께 이렇게 소개해주는 사이트 그걸 찾다가 이제 딱 만난 거예요. 근데 금전으로 이 남자가 도와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크게는 못 도와주는 네가 버는 게 차라리 더 빨라요. 어? 네. 어? 이해하셨어? 버는 게 더 빨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 네. 어, 그거는 미련은 좀 버리셔야 될 것 같고. 네. 이해하셨지? 네. 그 다음에 우리 자손들하고 얘하고 뭐 잘 지내가는데 큰애랑 별로 안 맞네. 안 맞아요? 큰애를 가장 이뻐하는데. 이 사람이? 네. 근데 큰애랑은 별로 둘이 너무 똑같은 점 너무 많아서. 네. 좋아하는 게 되게 많아. 커요. 그 관심 분야가. 근데 똑같아. 성깔도. 그래요. 부딪혀 자꾸. 둘째는 그냥 흥흥 하면서도 그래도 얼굴은 보거든. 이해하셨어? 그래서 너가 내 제일 궁금한 거는 뭐야? 그 남자가 이 남자가 과연 지금 금전 때문에 틀어졌는데 애들이 이 남자를 과연 봐줄까? 이 남자의 금전 때문에 애들이 틀어졌어? 네. 뭘 해준다 그랬는데 안 해줘서? 그러니까는 우리 애들은 지네들이 피해보는 걸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한참 만에 주고 남자가 돈을 빌려서? 네. 언니 너한테? 아니요. 애들한테. 큰애한테는 그랬다가 나중에 한참 만에 준다 했다가 자꾸 틀어지니까 나중에 한참 만에 주고 작은 애는 지금 차 대출권이 있는데 남자 때문에? 그쵸. 저하고 이제 그 회사에 저를 그리고 지금 투자이사로 하는데 해야 하는데 그 물품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하니까
딸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주기는 줬어요. 항상 주기는 주는데 몇 개월 밀리기도 하고 항상 어렵게 어렵게 줬죠. 근데 나는 언니 솔직히 남자랑 뭐 결혼을 한다거나 막 이런 거는 원치 않고 반대고 솔직히 이 남자가 돈을 뭐 언니한테 뭐 호강하듯이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셔. 그 환상은 좀 버리셔야 돼. 이해하셨었니? 네. 아니야, 이 남자 그럴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야. 그리고 언니 너도 이 남자한테 무언가를 바라고 만난다라고 하면 난 솔직히 만나지 말라고 하고 싶어. 언니 너 살아오면서 고생도 되게 많이 했겠지만 네. 이해했어? 네. 했겠지만 동고리하게 조금 많았다 그러시거든? 네.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이게 좀 아니야, 언니 생각이. 아직 애기 같아, 막. 아기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갖고 있으셔. 그래서 이 남자한테 돈이 휘지는 않아요, 언니, 지금 현재. 네? 그리고, 이 둘째 있잖아. 네. 얘가 성질백이 보통 아니거든. 네. 응? 꾹꾹 눌러 참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는 나중에 얘한테 욕먹어. 벌써 욕먹고 있어요. 어? 지금 욕먹고 있어요. 욕먹고 있어? 네. 차마 입에 못 담겠다. 말씀하셔도 돼요. 18조팔해.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지위를 지금 해결해주지 않고 있으니까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저 언니 너 이 딸내미 보통 내기는 아니다. 이해했어? 너도 안 본다 그래 나중에는. 응? 구질구질하다고. 오히려 전 큰애가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야, 둘째가 더 그래. 엄마한테 화살을 꽂는 거는 말로 비수를 딱 꽂는 거 있지. 응? 사람 보는 눈도 없다고. 이해. 저요? 어. 어? 이해했어? 네. 이해했지? 왜 이 남자는 아니여? 어? 이 남자로 인해서 네 생활이 윤택해지지 않아. 헤어져야 하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믿음은 없잖아. 어떤 믿음? 남자로서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네가 그거는 그냥 그 외로움에 만나는 거고 남자의 경제력이나 나를 생활을 조금 책임을 가장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가 보면 나는 솔직히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처음에는 몇 번을 하도 날 도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딱 우리 승희 것만 해결해주면 그런 생각은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얼만데? 이제 남아있는 게 1200, 원래 1750이었는데 남아있는 게 1200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를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1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늦게 줄지언정 딱 10만 원만 주지는 않거든요. 20만 원, 30만 원 있는 만큼 주거든요. 그리고 효준이 군대에 있을 때도 야 근데 나는 나 하나 물어보고 싶다 언니야. 나는 진짜 오늘 내가 언니 너 살아온 거는 불쌍한데 생각머리를 좀 고쳐먹어. 어떻게 고쳐야 할지. 너 지금 이 남자 왜 만나는데? 마음에 의한? 마음에 의한? 그럼 돈을 바라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빌린 것만 해결하면 돈은 안 바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근데 여태까지 저한테 한 거를 보면 이만한 남자가 저한테 대하는 게 없었어요. 그럴만도 하지. 그럴만도 하지. 왜요? 어? 내가 뭘 해준 게 없는데. 어? 그럴만도 하지. 언니도 나 한번 물어보자. 너 사랑은 해봤니? 그쵸. 사랑해봤어? 아빠하고 사랑은 해봤어? 왜 애기 아빠하고 왜 헤어졌는데? 그러게요. 그때 왜 헤어졌을까요? 막 미치고 날 제가 잘못해서 헤어진 거랑 제가 그때 진짜 미쳤었나 봐요.
언니야, 차라리 이런 사람하고는 헤어져, 헤어져. 어? 헤어지고, 이 남자도 똥줄 타는 사람이야. 이 갚은 거는 갚아준다 그러니까 헤어져, 놔줘. 차라리.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 어? 이 남자도, 어? 이 남자가 벌을 안 맞아요. 아우, 야, 미스 코리아 나셨네, 아주. 막, 보게 겨워, 씨. 그러면은, 너는 사랑이냐, 돈이냐? 놔줄까요? 어? 지금은 사랑 같아요. 아니, 너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사랑. 내가 같아요. 봤을 땐 사랑 아니야. 그래요? 착각하지 말어. 헤어지면 어떻게 헤어져야 되나? 어? 진짜 헤어지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헤어지겠지. 어? 근데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딸내미 있지? 딸내미 입에서 좋은 소리 절대 못 들어, 너. 네. 이대로 언니 너가 삶에 대한 방식, 사고 방식 이렇게 남자를 대하는 거 보고 얘가 어?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을 주구장창 네가 계속 만나고 또 이 남자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또 데리고 와서 또 이와 같은 패턴으로 또 산다면 이 딸내미는 입에서 좋은 소리 안 나가. 이해했어? 이 남자하고 헤어지면 다시는 남자는 안 만날 생각. 마음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아? 마음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네, 마음은 지금 마음 먹기는 그러고 있는 거죠. 이 남자하고 헤어지면 누구든지 만나지 말자, 그냥 혼자 살자. 혼자 사는 게 남자는 또 생기시고요, 본인이. 이해하셨어요? 어? 또 생겨요, 또 생겨. 왜 본인 정신머리부터 차리고, 어? 이렇게 살면 안 돼. 예? 아니, 진짜 오늘 왜 그러냐? 그래서 오늘 지나고 나면 오늘 여기 왔다가 바로 직장 알아보려고. 왔다가는 끝에 언냐? 새 마음 얻었으면 좋겠어요. 어? 네. 이해하셨어? 네. 누구한테 기대지 말고. 네. 아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꽃가마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꽃가마를 타야 되는 사주팔자라고. 어? 이해하셨어? 네. 어? 내 사주팔자대로 살아야 되잖아. 제가 며칠 전에 그랬어요. 난 당신한테 길에서 사주팔자는 아닌가 보다. 그냥 난 맞아요. 그냥 너 직장 구해서 그냥 다닐래. 지금 생활비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있어요? 생활비 그런 거는 안 받아요. 그러면 뭐 먹고 사냐 너는? 그냥 집에만 주구장창 있었어요. 내가 벌 때는 이제 제가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갔다 오면은 뭐 장 보러 가자 하면 장 보러 가고. 장비 내주고. 네. 시장 봐주고. 시장 보다가 남은 돈이 있으면 주고. 아, 실타이야. 어? 언니, 맨날 울 게 아니라 가슴 속에 쌓아 있는 건 많으시대. 그러니까 화장지를 뽑아줬겠지. 그치? 눈물이 꽉 차갖고 답답하고 있으니까, 어? 울고 가시라고. 어? 뭔 얘기인 줄 알아?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돼. 만약에 사주팔자에 그런 게 있고 인연이 닿아서 예? 그렇다고 치면 좋은데 사람을 대할 때 그잖아. 응? 응? 그치? 그 마음부터가 어? 그치? 틀린 거잖아. 그치? 이 사람도 지금 급급해 죽었는데. 예? 그럼 사람을 잘못 골랐어, 내가. 애초부터. 그치? 그러니까는 오늘 이후로부터는, 어?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합시다. 딸내미한테 부끄러운 엄마 안 되려면. 어? 이해했지? 정신 차리자고. 제가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네. 저는 뭐 금전적으로 풀리나요? 언니 너 사주팔자에 금전적으로 확 풀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응? 평생 없을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응?
금전적으로 풀릴 수가 별로 없어.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남들보다 저기를 해야 돼. 어? 그 다음에 이런 조상기운이 많은 사람이야. 이해하셨어? 이런 신기운이 많고 집안의 신이 발동해서 이런 것보다는 조상바람이 많이 불었던 사람이야, 살아오면서. 이해했어?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정신 반이 나가서 살 때가 한 7, 8년, 10년 세월 딱 있었는데. 어? 네. 아니야?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내가 어떻게 산지를 몰라.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러지? 이렇고 살았잖아. 귀신 노름 속에. 네. 어? 어? 차려보니까 애들은 다 커 있고. 어? 네. 이해했어? 근데 나는 아직도 내일 모레 시운인데 정신 상태는 이따라고 동갑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 이해했어? 이네 나이만 먹어버렸어. 딸이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것 같아. 봐. 그걸 웃으면서 얘기해. 이걸 울면서 얘기해야지. 바보야. 그 전까지 이제 울면서 생각했었으니까 이제는 웃음이 나올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제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바라지 않으면 진짜,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처럼 사랑할 수 있는 남자를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응? 저처럼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남자를 나는 만날 수 있을까? 웃어! 했는데 이 사람은 저보다 더 정성스러워요, 저한테. 어, 정성스러운데 그러면 너도 사랑으로 만나. 그러니까. 어, 금전적으로 만나지 말고. 근데 너는 이 남자한테 다 주지 않아. 다 주자.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챙기니까. 아니, 먹을 거 얘기하냐? 아니,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본인이 먹고 사는 모든 거는 자기가 다 챙기니까 제가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 말고. 너도 마음이 다 가지 않는다고. 어? 이럴까 저럴까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 오늘의 기점이었어요. 오늘 선생님한테 보고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려고 했어요. 어. 오늘까지는 진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랬는데 여기 와서 선생님 말씀 듣고 나서 그때 결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나는 다른 거는 다 둘째치고 이 정신 나간 엄마야. 응? 여자로서의 삶도 있잖아. 어? 근데 너는 왜? 네 아픔만 생각하고 아이들이 상처받고 힘들었던 시간은 왜 없냐고. 어?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남자 이전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어, 그 모습을 제가 또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이상은 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 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 그냥 잘 살던지 아니면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은 그냥 혼자 이 남자한테는 돈을 바라지 말고 살아야 해. 그러니까 돈 안 바라고 그냥 저한테 정성을 다 하는 거 그거만 바라. 사주 팔자에 이 남자도 여자가 오래 머물러 있지를 않는 사람이야. 아. 이해하셨어요? 네. 어? 네. 아까 그랬잖아. 머리 깎고 산으로 가던지 팔도명산을 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는 둘 중에 하나야, 이 남자. 어? 네. 자기 인생은 수월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야, 이 남자 자체도. 마음이 따뜻해도 항상 공허함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구나. 어, 그래도 정은 많아. 네. 잔정은. 이해하셨어? 그리고 이 사람 자체도 돈이 막 원활하게 막 펑펑펑 사주 팔자에 막 쭉 해갖고 쌓아놓고 살 수 있는 사주 팔자가 아니야. 네. 이해하셨어? 네. 근데 본인 챙기는 거는 이제 나이가 이 사람도 시운이잖아. 네. 그래 안 그래? 그게 누구를 살뜻하게 챙길 수 있는 그 정도의 나이는 포용력은 있잖아. 네. 그지? 이 엄마야. 네. 전보고 가서 혼나면 좋냐? 어? 엄마 정신 차려. 이해 있어? 지금 나가셔도 본인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잖아. 나는 놀고 먹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어? 이해 있어? 밥값 못한다고 내 스스로, 나도 역시 마찬가지야. 사람은 태어났으면 밥값은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가. 이해 있어? 놀지 마. 너 능력 있잖아. 나가면 움직이면